작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을수록 좋은 거라. 네, 작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죠? 클수록 좋은 것도 있고 작을수록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으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늘 테일러 미니 기타 비교라 해서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은 휴대폰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 막 요만해졌잖아 요만해졌잖아 나중에. 나왔어. 그래서 막 진짜 정말 요렇게 아 요건 좀 너무 오바지만 하여튼 작은 게 너무 이뻐 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커져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크면 지금은 이 클수록 정도. 좋다. 대표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거거익선 얘기하는 게 이제 TV와 침대죠. TV, 특히 침대, 그렇죠. 그렇죠. 거거익선 얘기하는 거. 이제 뭐 우리가 뭐 소소익선을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지방, 사실 어? 지방, 지방. 지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한정. 뭐 얼굴 크기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얼굴 크기 작으면은 되게 막 예쁘고 막 맞아, 맞아. 그런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외국에만 나가도 그렇죠. 머리가 너무 작으면은 약간 그렇죠. 소두에 대한 뭔가 약간 그 그런 게 있죠. 어색함을 느끼기 약간 때문에 공룡이란 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한정 머리 머리 크기 또뭐 작을수록 있지? 좋다. 또또뭐 뭐가 있을까? 있을까요? 작을수록 좋은 거. 콜레스테롤 단점. 수치? 뭐 단점. 단점. 그렇죠. 간 수치. 뭐 간수치. 작을수록 좋은 거. 간 그렇죠. 수치.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적으면 좋을수록 네, 좋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수치적인 거 말고 뭐 물건 같은 거 없나? 진짜 주변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물건? 아,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물건. 뭐가 있지? 뭐가 있나? 그런 게 별로 없네.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많지만. 그런데 뭐 이어폰? 이어폰 뭐 작으면 어떡할까요? 귀에 쓰떨어지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 작으면 작을수록 잘 좋은 거 그거 없는 없나 것 같은데? 봐. 인트로가 엉망이다, 누더기야 누더기. 무슨 인트로야? 덕지덕지 이거. 자, 테일러의 GS 시리즈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GS 미니 E 마호가니하고 미니 E 로즈우드, 미니 E 코어 플러스, 그래서 마호가니 로즈우드 코어 비교 시연이고요. 저희가 뭐 요새 이렇게 세 개씩 갔다가 그 비교하면서 뭐 아이템들 갖고 와가지고 그 하나씩 은유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렇죠. 되게 재밌긴 한데 이제 점점 아이템이 떨어져 가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오늘은 네. 뭐 할지 아직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미니 이 전부 다 이제 그 일렉트릭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라 이따가 그렇죠. 앰프톤도 다 한번씩 들어볼게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마호가니는 113만 9천원, 로즈우드는 118만 4천원. 얘네들은 그래도 같은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슷하네. 코어 같은 경우에는 169만원으로 아예 팍 튀어 올라가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사운드 차이가 나긴 날 거다. 그 가격 차이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형태는 전부 다 GS 미니 사이즈. 탑은 마호가니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로즈우드는 시티카 스프루스, 코어는 하와이안 코어 사용되어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가 이제 뭐 말이 마호가니지 샤펠레예요. 바디는 레이어드 샤펠레, 넥도 샤펠레고요. 그리고 로즈우드는 레이어드 로즈우드, 트로피컬 마호가니네. 코어는 레이어드 코어에 트로피컬 마호가니넥 사용되어 있고요. 너트너비 전부 다 43mm. 지판은 셋다 에보니 지판. 픽업은 마호가니하고 로즈우드가 ES-B 픽업 사용되어 있고 코어만 ES-2 픽업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스펙 차이 때문에 가격이 이좀더 정도 차이가 올라간. 난다라는 네. 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호가니는 최근에 한번 스쿼드로 리바이벌을 했었어요. 그래서 8월 2021년 8월에 했었던 스쿼드에서 71점으로 70점을 어쨌든 넘었습니다. 명호 씨는 좋은 게 좋은 거. 저는 GS 미니의 근본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니 이 로즈우드는 2020년에 스쿼드 전에 이제 했던 리뷰에서 8.5, 8.5를 받았고요. 역시는 역시다. 소년장사 이런 한줄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니 코아가 2020년 9월에 했는데 이거는 8.5, 9.0이 나왔네요. 숨길 수 없는 똥꼬발랄 코아 투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저희가 받았던 점수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 오늘 실제로 비교 시연을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사운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로크부터 해 볼게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마오가 여기 마오가니에서 로즈우드 가면서 중저음이 훅 올라오고 코어 가면서 거기서 하이까지 다 따라 올라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어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마호가니 사운드예요. 마호가니죠, 마호가니 느낌. 로즈우드요. 이 작은 것에서도 약간 뭐랄까 그 기름기가 느껴지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중저음대가 완전 다르죠. 하이가 들리겠죠. 그렇죠. 진짜 웃기네. 이 시스템. 프리셋 거는 거 같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저음, 그다음에 고음 이렇게 올려놓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앰프 연결해서 E 스트로크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트럼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스트럼부터 가보겠습니다. D를 쳐? 마호가니 느낌이 딱 살아있죠. 네, 그래도 앰프 톤이 굉장히 두툼하고 듣기 좋습니다. 자, 이번엔 로즈우드 바로 가볼게요. 앰프 세팅은 완전히 같은 값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립이었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아까랑 양상이 똑같아요. 지금 로우가 딱 올라왔죠. 자, 얘는 이제 픽업이 바뀌었어요. ESB입니다. ES2입니다. ESB에서 핑거 사운드. 확실히 그 해상도가 좀 다르죠. 어, 해상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확 올라왔죠. 픽업에서의 이 ESB와 ES2 차이가 일단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톤 자체가 조금 다른 거 이외에 그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쭉 들어봤는데 뭐 저는 느껴진 바가 있어서 저는 운동 선수 종목으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운동 종목. 네. 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저 이제 뭐 비교 소감과 네. 네 그 한 줄평이라기보다 우리 요새 하고 있는 그 아이템 지정.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템 지정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샤라치니까 무술 쪽으로 보자면은 이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날렵하고 그런 이렇게 선이 조금 이렇게 딱 직선의 느낌이 좀 강해서 약간 태권도의 느낌이 좀 태권도 있지 않, 와, 태권도의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예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발을 사용하더라도 그 묵직함이 조금 다른 킥복싱이 하체로 이게 딱 들고 가는 이건 약간 그 뭔가 약간 좀 절도가 있는 무예라는 그렇죠. 느낌. 이건 그냥 그렇죠. 죽이러 가는 그렇죠. 니키 야 그렇지. 아, 그런 느낌. 오케이. 좀 더 묵직하다. 그러니까 좀 네. 묵직한 네. 이제 네. 다리 근육이 필요한 느낌이고 이쪽은 뭐랄까
킥복싱도 되고 저뭐 이제 서서 하는 복싱도 되고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이종격 뒤에 아 이종격 뒤에 다 이렇게 되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예,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의 종목에서 이제 활약하던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서 다른 기술들을 막 장착한 다음에 이종격 투기로 막 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종격 투기를 하면 이 코어가 중요하거든요 아 코어 중요하죠 아, 코어가 아주 코어 중요하죠 아 코어를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대로 이거면 됩니다 이르 씨는 아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EQ 양상 너무 딱 확실하게 오니까 보이니까 마오가니가 딱 깔끔하게 기본 틀을 잡아주고 로즈우드에서 중점이 이렇게 기름기가 올라오고 여기서는 그게 한 단계 더 올라오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그거를 운동 종목으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 종목으로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날렵한 근육이랑 비슷해요. 실전 근육, 되게 단위 면적당 근력이 가장 근육, 강한 근육. 그래서 체조 선수. 아, 체조 선수. 체조 선수가 몸을 키우려고 하는 근육은 아닌데, 그렇죠. 정말 날렵하고 예쁜 몸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근력을 말도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체조 선수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딱 봐도 사이클 선수. 아. 허벅지가 이만한, 상체는 날렵한데 밑단이 이만한 느낌. 그렇지.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몸을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아하. 몸을 키우는 거가 종목이 보디빌딩입니다. 네. 보디빌딩. 이렇게 해서 한번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호가니가 코어 우리가 이제 GS 미니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렇죠. 톤을 내주고 근데 그 와중에 바디가 이렇게 작은데도 로즈우드는 중저음대의 존재감과 기름기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코어는 거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EQ 영역대가 한 단계 더 탁 트여있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더. 그래서 약간 일단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맞아요. 네, 작정하고 레벨업. 조금 비싸게 만든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좀 여기서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사운드가 조금 더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니 E 시리즈 같이 그렇죠. 비교 시연 한번 진행해 봤고요. 저희 아이템이 뭐 떨어져 가지만 이게 리뷰하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사운드를 보면. 듣다 보면은 그 맞아요. 사운드의 특징에 따라서 뭔가 아이디어가 맞아요.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늘도 그렇게 어떻게 무사히 넘겨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사장님이 또 어떤 싸움을 붙일지 모르겠는데 리뷰까지 이거 누더기가 될 것 같은데 인트로만으로 족한 거 아니야? 그렇지 리뷰까지 아주 또 나중에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겠다 이제는 뭐 뭐 할 게 없어갖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기겠다 얘는 뭐 누구고요? 몰라 아무도 일단은 저희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네, 아이템을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S 미니 E 시리즈 마호가니 로즈우드 코어까지 비교 잘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더욱 재밌는 비교 시연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